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나시리입니다. 제가 요즘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몸이 좋아지면 영상을 다시 찍어보자 한게 벌써 2주가 지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따로 후기를 위해 구매를 한 건 아니지만 이번 그로서리 서울에서 밤이데면이라는 곤약면이 있는데 제가 총 5개의 맛을 구매를 해봤습니다. 총 20개고요. 보시면은 6가지의 맛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곤약 소바 맛 빼고 전부 다 구매를 했습니다. 뭐 마라탕, 쌀국수, 물냉면, 불닭비빔면, 돈코츠라면 이렇게 5가지의 맛을 먹어보려고 하는데요. 실제로 정가가 좀 비싸요. 16,000원에 4개에 비어서 이 한 박스당 16,0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개당 4,000원권인데 저는 위메프에서 구매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총 20개로 구매한 가격이 43,600원이었습니다. 저 쿠폰 7,500원까지 했더니 36,100원이어가지고요. 하나당 1,805원에 구매를 했어요. 그리고 이게 4박스를 사면 한 박스가 무료였어가지고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박스를 직접 뜯어볼게요. 이렇게 5개를 구매를 해봤어요. 지금 보시면 딱 봤을 때 칼로리가 제일 적은 건 곤약 불닭비빔이고요. 가장 높은 게 바로 얘입니다. 돈코츠라면. 그래서 칼로리 순으로는 1, 2, 3, 4, 5입니다. 아,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. 잠깐만. 나트륨이 여러분 이게 지금 나트륨이요 막 하나당 2,000을 넘어요. 제가 라면을 가지고 왔거든요. 이거 봐, 이거 봐. 이 스낵면 라면에도 1,710mg 있어요. 나트륨이 너무 많네요. 라면보다 많은 곤약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너네. 얘가 야식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아요. 밤이 되면 이라 적혀있거든요. 여러분 이거 밤에 만약에 혹시라도 드신다면 땡땡 뚱뚱뚱뚱 올 것 같아요. 아 근데 좀 기대는 된다. 저 마라탕 엄청 좋아하거든요. 암튼 그렇게 나트륨이 낮은 제품은 아니었다는 거 이거 구매하실 분들 참고해주세요. 자 이렇게 5개를 모두 개봉을 해보았는데 안에 구성품은 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렇게 숙주 고기 블럭은 쌀국수, 돈코츠, 마라탕이 동일하게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물냉면에는 겨자무 블럭이 있고 마지막 여기 비빔면에는 그냥 참치의 김고명이 있습니다. 아 좀 침이 나와요. 내가 아는 그 맛이 나올까? 내가 아는 그 맛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해. 그러면 이거 5개 다 만들어서 와볼게요. 짜잔 이렇게 5개를 직접 해봤어요. 이제 얼음이 녹기 전에 동치미 물냉면부터 먹어볼게요. 안에 이렇게 블럭이 깨지면서 무도 같이 나와요. 기대를 너무 안 했나? 응? 면이 없어? 면이 너무 없어요. 지금 세 젓가락 폈는데 안에 이 정도 남았거든요? 네 젓가락. 응? 얘가 너무 초딩 맛인가? 나 괜찮은데? 아 정말 합격! 둥지냉면 맛이에요. 둥지냉면인데 둥지냉면 물냉면의 소스가 조금 더 진한 느낌? 오 이건 괜찮아요. 저는 합격입니다. 어? 기대되는데 다음부터? 어? 이거는 쌀국수예요. 이게 쌀국수가 향이 너무 짙어. 그냥 그래요. 내가 만약에 점심, 아침 점심을 굶고 힘겹게 일하고 집에 왔어요. 근데 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선택은 하겠지만 아 물냉면보다는 맛이 없네요. 아 이게 그 쌀국수집 향신료 있잖아요. 막
한데 약간 베트남 이건 별로야. 얘는 맛이 어떨지. 향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마라탕 흉내낸 약간 고추기름 들어간 느낌? 매워. 맵긴 해요. 마라탕집 가면 1단계 막 이렇게 정하라 그러잖아요. 1.5단계 수준이에요. 국물, 아 그래, 국물 한번. 이제 먹어볼게요. 아, 나 좀 실망이다. 아. 얘네 둘보다 나은 것 같은데? 한번 더 먹어볼게요. 좀 느끼하긴 한데, 얘네보단 나아요. 이 정도는 할 수 없어. 얘가 한번 마지막으로 비빔면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나 빨개진. 제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 드실 수 있을까? 먹어볼게요. 오 매워. 아 오 아 땀나. 매운맛도 맛있게 매운맛이 있고 무작정 매운맛 있잖아요. 아오 그냥 무작정 매워. 아파. 아오 아오 못 먹겠어. 얘는 좀 속 버릴 맛이에요. 딱 먹었을 때 아파. 그냥 아파. 맛이 느껴지질 않아. 그러니까 너무 매우니까 뭔 맛인지 모르겠어. 뭐 지금 정가로 사면 4,000원이잖아요. 안 먹을 것 같아요. 맛있는 거 순서대로 재배치를 해보자면 이렇게 그 다음이 와 박빙이야. 이거 이렇게입니다. 루치도 막 따지지도 말고 1등이에요. 이게 넘사벽이에요. 이렇게 넘사벽. 얘도 넘사벽이에요. 진짜 맛이 없거든요. 제가 이 등수가 나뉜 이유가 이 두 개는 진짜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되거든요. 근데 제가 그 쌀국수 특유의 향이 너무 강하게 나니까 좀 불호예요. 얘는 그나마 그냥 익숙한 맛이에요. 뭐 고기 베이스 되어 있는 뭐 그런 애 맛이 나는데 얘는 너무 향신료 향이 강해서 좀 별로예요. 그런데 제가 향신료를 못 먹는 제가 얘가 그 다음으로 갈지 진짜 몰랐어요. 왜냐면은 제가 구매하기 전에 블로그 막 후기도 보고 막 그랬는데 얘가 그나마 제일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좀 기대를 한 것도 없잖아 있긴 한데 만약에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이거 먹으면 어우 이거는 좀 하나 더 먹어볼게요. 아 아니야. 근데 전체적으로 짜. 그냥 짜. 야식을 먹기 위해서 이걸 산다? 그리고 밤이 되면 배가 고파지니까 이걸 먹는다? 아니요.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야식을 많이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10번 참고 1번 치킨 사드세요. 이거는 조금 그래요. 그로서리 서울이 나 싫어하겠다. 근데 이건 제가 다 제 돈 주고 산 애들이기 때문에 딱히 좋다고 말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. 혹시라도 정말 만약에 저는 궁금하다 해서 저는 사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? 근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. 돈 좀 아꼈으면 좋겠고 제가 사봤으니까 이거는 빼고 사세요. 마라탕은 진짜 사지 마세요. 마라탕은 정말 비추천이고요. 만약에 사고 싶으면 이 네 가지 중에 사는데 그 중에 가장 괜찮은 애는 얘 둥지냉면만 나는 동치미 냉면 사시고요. 그래도 나는 기본 베이직적인 거 한번 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여기 세 가지 중에 고민을 하신다면
미안해요. 추천 못하겠어요. 안돼 먹지마.